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상하이시에서 시작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백지 시위, 백색 혁명, 불복종 시위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 개가 넘는 중국의 대학에서 대학생들과 교수들까지 참가한 백색 혁명, 백지들기 시위에서 공산당 퇴출, 시진핑 퇴출, 자유회복, 노예거부, 독재반대, 인권을 외칩니다. 저는 39개월간 운영해 오면서 계속해서 노란딱지 전문 채널이 된 김상순 TV와 이에 대비해서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예비 채널 김상순 튜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시작한 공산당 퇴진운동 시리즈에서 오늘은 네 번째로 베이징의 백색혁명과 관련된 주요 영상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1989년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운동 이후 상하이에서 시작된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퇴진 운동은 베이징 시민과 북경대, 칭화대 학생들이 참가하면서 베이징에도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백지들기, 백색 시위,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운동에 대한 현장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죠. 잠시 뒤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베이징, 충칭, 신장, 우루무치, 쓰촨성, 청도, 광둥성, 광저우, 후베이성, 우한, 깐슈성, 란저우, 섬서성, 시안, 장쑤성, 난징, 후난성, 창사 등지에서 전개되는 이번 백색혁명, 공산당 불복종 운동은 세 가지 공통점을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갑자기 전국으로 확산되어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산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이번 시위는 공산당 퇴진과 시진핑 퇴진, 독재반대, 자유민주 쟁취와 같은 엄청난 구호들이 전국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진핑 퇴진운동, 공산당 퇴진운동은 영상 화면으로 보면 이런 구호 때문에 마치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우산혁명의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네 가지 공통점으로 요약하면 첫째는 역시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는 구호들이 공통점입니다. 둘째는 홍콩에서 등장했던 백지 시위가 이번 시진핑 퇴진 운동에도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동시다발적인 분산 연대 시위를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경찰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홍콩에서 산발적이고 게릴라식의 다중 동시 시위를 했죠. 지금 중국에서는 시위 범위가 확대된 형태로 중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100여 개가 넘는 대학이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시위를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 민주화 우선혁명과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진핑 퇴진, 백지 혁명의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대중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누가 백지를 들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바로 주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구호가 떼창이 되어 울린다는 거죠.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직은 각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나 대규모로 열리는 시위는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말 그대로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시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공산당의 폭정에 억눌렸던 불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공포정치로 인해 스스로 외면하고 회피했던 정치적 결정권이 비로소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종신제를 위한 시진핑의 헌법 개헌에도 눈 감았고,
생방송으로 중계된 후진타오의 20차 당대회 폐막식 강제 퇴장 사건도 어리둥절한 채 넘어갔지만 3년임 결정 이후에도 과도하게 계속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참고 참았던 분노와 함께 당장 내일은커녕 오늘 먹을 것도 살수 없는 현실과 수개월 반복되는 봉쇄로 수입원이 끊어져 내일 생존도 막막한 이들은 신장 우루무치 화재에서 출구 봉쇄로 억울하게 사망한 10명이 자신이 될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베이징에서도 시진핑 퇴진과 공산당 퇴진의 구호가 즉시 출현하면서 사람들은 제2의 천안문 사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상하이 백색혁명 출현은 지난 10월 13일 베이징의 시 중심인 하이디엔구 쓰통교 교차로 고가도로 위에 걸렸던 시진핑 퇴진 현수막 시위가 출발 점입니다. 당시 펑리파라는 한 남성이 고가도로 위에 걸어놓은 현수막에는 시진핑을 파면하고 자유를 찾자는 내용이 있었죠. 10월 14일과 15일 녹화와 생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펑리파의 현수막 시위는 제2의 탱크맨 혹은 브릿지맨으로 불리면서 중국은 물론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지만 1인 시위였기 때문에 공산당은 잠깐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펑리파의 1인 현수막 시위는 중국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화장실과 공공장소에 현수막 구호가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릴레이 시위가 벌어지면서 불씨를 살려왔고 이번 상하이 백지혁명 시위에서 다시 큰 불꽃을 일으키며 불과 하루 사이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듯이 대규모 시위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말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시진핑은 집권 10년 차에 3년임도 달성했지만 오히려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공산당이 장기 세뇌 정책으로 공산당의 노예라고 자주 했던 인민들이 민중으로 돌변하여 공산당의 체제를 부정하고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는 현실,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공산당 퇴진운동 시리즈는 11월 28일 1편 상하이 백색혁명 설명편과 2편 백색혁명의 원인이 된 신장 자치구 우루무치 화재 사건과 우루무치 백색혁명 그리고 3편 상하이 백색혁명 현장 구호편에서 다양한 구호를 직접 들어보도록 했고 이어서 지금 보시는 4편 북경 백색혁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질 제5편은 후베이성 우한인데 우한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은 벌써부터 청나라를 무너뜨린 신의 혁명 우한 봉기를 떠올리며 우한인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6편의 쓰촨 청도와 기타 도시들 그리고 7편의 시진핑 퇴진 해외편까지 진행한 뒤에 이번 공산당 퇴진운동 백색혁명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정리하여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생방송으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짚을 예정입니다. 중국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자유와 인권, 투표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일어설까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은 5편, 후베이성 우한시의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